그 다음에 드럼이랑 둘이서 12마디 두 번 하시죠? 그 다음에 보컬이 중간으로 들어가는 All that I am asking. Jazz 좋아하셨어요? 뭐 듣는 거 좋아하고 하지만 어려웠죠 늘. 그리고 뭐 제가 재즈를 하게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. TTM5 시절에 그 머리 치우는 거 하실 때 네. 머리 치우는 거 쉽죠. 네. 더군다나 그때는 다섯이서 치웠고 저 혼자서 해내야 되니까요. 네. 그때보다 좀 몸이 좀 불편해진 것도 있고 진짜 저는 보기 정말 많은 사람인데 뭐 쭉 보셔서 느끼셨겠지만 제가 더 멋있게 보여질 수 있도록 엄청난 뮤지션 분들이 지금 저와 함께 해주고 계시잖아요. 모두 출중하네요. 이 자리에 중간에 앉아서 입만 뻥긋뻥긋해도 사실은 멋있어 보일 수밖에 없어요. 더군다나 제 선생님이셔요. 언제부터 배우셨나요? 한 달 정도 있으면 딱 만 2년 돼요. 그녀를 처음 만난 지. 그녀께 여쭙겠습니다. 근데 우리 이동우 씨 네. 재즈에 대한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? 거짓말 재즈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진짜로 스윙 재즈를 하고 있는 거예요. 진짜 재즈를 하면은 옆에서 들으시는 분들 신이 나거든요. 그래서 제 점수는요, 자, 95점입니다. 이번에 프로듀스를 하시는 네. 거죠? 처음 모여가지고 공사님이 이제 제가 악기 연주자들의 연주를 하는 그 모습 전부 다 손으로 만지면서 이해할 수 있게끔 해주셨거든요. 네. 그래서 베이스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생긴 거고 네. 피아노를 치시는 성기훈 씨 뒤에 가서 어깨를 이렇게 만지고 있으면 막 이렇게 움직이실 때 그 모습이 제가 예전에 그냥 뭐 피아니스트 같이 피아노를 연주할 때 이렇게 볼 때 하고 느낌하고는요 네. 완전히 다른 거예요. 내 사람이니까. 이동우 씨는 이런 사람이다. 다섯 글자로 한번 편안한 남자. 처음에 같이 연습했을 때 들었을 때 너무 편안하고 또 저희 재즈 음악이랑도 좀 잘 맞고 이동우 씨는 재즈맨이다. 재즈 싱어다. 열정 그 자체. 수업하는 그 내내 한 번도 지쳐있는 모습이 없었었어요. 그게 저를 더 열심히 하게끔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됐었던 것 같아요. 이동우 씨한테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. 지금 이동우 밴드잖아요. 이동우 밴드를 다섯 글자로. 행복한 나눔. 음악은 무조건 함께 나누는 것이 첫 번째가 되어야 된다라. 이제 방해는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. 아 괜찮아요. 이거 쓰신 것만큼만 돈 내시고 가시면 저희가 딱 2시간 지금 예약돼 있는데 한 30분 쓰셨거든요. 계산은 딱 나옵니다. 아 그럴까요? 네.